안녕하세요. 여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결혼 문제, 언제쯤 결혼할 수 있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 병호, 개축, 신유. 자, 33세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쯤 결혼을 할수 있느냐 이 사주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어떤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설명한 사례입니다. 사주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묻는다.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을 물을 때는 빨리 첫 번째 볼게 뭐냐? 관을 봐야겠죠. 정관과 편관을 봐줘야겠죠. 두 번째는 식상도 봐주자. 자녀에 대한 문제니까. 세 번째는 재 자체가 정편재가 관을 상하고 있는가? 이것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세 가지를 보고 사주에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사주에 관이 들어와 있냐? 이 사주에 관기운이 있냐를 봐야겠어요. 여기는 술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토가 배우자를 상징해준다. 그런데 사주에서는, 사주 원판에서는 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토에 해당이 된다. 이게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기정, 기토가 암장되어 있다. 지장간에 암장이 되어 있다. 암장이 되어 있을 때는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약하다. 축은 있다. 그런데 배우자 자리에 개축,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축. 한번 얘만 좀 떼놓고 보자. 축은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곧장 한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인수고를 가지고 있다. 엄마의 한 응어리. 엄마가 배우자 자리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가슴을 친다. 응어리. 그리고 관, 토에 대한 축이 곧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축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주는 배우자 문제는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백호대살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냐? 정답은 하나다. 같은 백호대살을 만나라. 같은 백호대살을 만나는 것이 방법론이다. 이때는 흉이 길로 편하게 된다. 이것만큼은 꼭 암기해 보시라. 자,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고 곧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있긴 있다. 관이 있는데 약간 불량감자에 해당이 된다. 좀 약하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식상을 보자. 자녀를 상징해 준 글자가 이게 자녀가 있네요. 근데 자녀가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강한가 약한가를 봐줘야 합니다. 이 개축 자체는 한여름철 6월철 1년 중에서 가장 더울 때비 소나기에 해당이 되는데 소나기 중에서도 지극하게 약한 소나기다. 살짝 불고 떨어지는 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사주의 대운 운의 흐름에서 사주 원판에서 개수가 축 속에 개신기가 있지만 여기에 얘는 이미 철분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게 크게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얘는 지극히 소량의 비가 축 내리고 마는 한 여름철에 소나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소나기가 비가 내리면은 자식이 이 사주 쓴 목이 자식인데 얘가 먹고 자라야 하는데 물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그 더운 한 여름철에 잠시 내린 그 비를 가지고 이 목이 나무가 자라려고 한다. 잘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자식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죠. 자식운에 대한 게. 자, 약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녀 낳기가 어렵냐. 아니면 자녀가 낳았을 때 내가 자녀의 덕, 복이 약하냐.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것만 놓고도 보면은 약한데 두 번째는 뭐냐?
묘파를 가지고 들어왔다. 파. 얘를 예를 들면 파괴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극하게 약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재를 놓고 보자. 재생관을 해주니까 그러면 화기운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화. 여기는 부친을 이야기해 주겠죠. 부친. 부친이 뿌리를 갖고 있고 통근을 갖고 있고 힘의 세력을 갖고 있다면 이 사주에서는 부친은 굉장히 능력 있는 아버지일 것이다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재생관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있어도 너무 많이 있다 이 녀석이. 그러니까 뭐냐, 장렬하는 태양빛이다. 너무 강하니까 뭐냐, 이 나무가 목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있는 거고, 너무 태양열이 강렬한가, 비는 뭐냐, 굉장히 약하다. 그러므로 이 사주선 오히려 다자무자에 걸린다. 그래서 화, 화다, 토. 화가 많으니까 토가 초가 된다 됩니다. 토, 초. 그래서 화다, 토, 초. 화가 많이 흙이 그을린다. 그을릴 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을릴 초차니까 굉장히 뭐냐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조금 약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 사주가 대운을 한번 보자는 거죠. 원판은 이렇게 돼 있다. 대운은 이대운으로 봅니다. 자, 여성 사주에게 정, 병, 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이렇게 나옵니다. 2, 12, 22, 32, 42, 52. 현재 경술대운, 32세에서 42세 사이에 경술대운에 들어오는데, 이 술이 이 사주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 남자를 이야기해 주는데 술 자체가 인호술 화로 가고 축술 및 형사를 치고 들어오니까 결혼함과 동시에 32세에서 42세는 뭐냐? 부부가 부부 같지 않게 지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해외를 넘나들게 하든지 출장을 가게 하든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든지 아니면 함께 이 주거로 들어와서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을 시키고도 가슴에 응어를 갖고 치고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2세까지 결혼 안 하면 되겠죠. 42세 이후에 그때는 괜찮으니까. 그러나 이때 결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도 어느 시기에 하느냐. 토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는 시기에 결혼하기도 올해도 기해년이니까 충분히 만날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나서 살 사는 것이 중요하지 만나는 게 중요치가 않다. 사주 운에서는 만남은 이루어지고 결혼까지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행복도 질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여기선 자식 자리에 있어요? 앉아 있어요? 거기도 거대한 국을 갖고 형성하고 있다. 아버지 세력과 어머니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 뭐냐? 아하, 어머니,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성공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부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사주에게. 그런데 이 자녀로 인해서 가슴 아래는 할 수밖에 없다. 강렬해주면 얘가 비는 멈추고 아버지가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개수는 멈춰버리고 증발이 되고 어머니가 무작정 밀어주면 이 개수는 음지의 기운이니까 그늘 속에 있는 비니까 그것은 소량밖에 되지를 않다. 그러니까 앓는 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구멍에 걸려있는 뜨거운 감자에 해당이 된다. 자, 해면의 삼합에서 술 자체는 술해니까 천살에 해당이 됩니다. 32선 천살. 천살은 뭐냐? 부부가 유장부부가 유장부부다.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부부가 살아도 이 시기에는
위장 부부니까 부부가 부부 같지 않게 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천살에서도 굉장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주에게 이야기를 한 게 정말 이런 사주 때문에 궁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호대살 있는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7명 정도는 만나보게 하라. 그리고 그 중에 사주를 보고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과 선택을 해줘라. 그 어울리는 사람은 백호대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같은 백호대살끼리 만나게 해주면은 반전이 됩니다. 희한하게 그런 흉한 기운 자체가 굉장히 소멸성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강한 기운끼리 하면은 반대로 음양 자체가 조후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연애 결혼보다 여기는 중매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그 중에 한 명이 괜찮다 할 때 미팅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주에서 과연 결혼을 끝까지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까 제가 여기서 반드시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부모 입김에서 이 자녀를 오히려 나이가 먹었지만 밖으로 많이 해외로 내보내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괜찮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단지 뭐냐면 이 사주에서 인신사의 역마지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오랫동안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축술 형을 갖고 있으니까 주거자를 독립하는 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 또한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주에서 과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과연 이 사주가 그대로 가느냐 안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 또한 중요한 거니까 이 딸이 결혼을 안 하고 만약에 계속 혼자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밀어주시라. 그 결혼을 못 시켜 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속상해 하지 마시라. 이것 또한 하나의 흐름과 운명이다 생각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사주에서는 이렇게 설명한 사례입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제가 설명한 것이. 근거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사주를 상담해왔을 때 이것을 학문으로서 자연의 어떤 순환의 흐름으로서 해석하고 설명하게 될 때 그건 거의 맞더라. 왜? 봄, 여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듯이 가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봄이 오지는 않더라. 순환을 하더라. 그 흐름은 똑같이 흘러가더라. 커다란 기운, 큰 운의 흐름 자체는 바뀜이 없더라는 것을 저는 오랜 세월 통해서 이렇게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한 기운, 관과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약하다. 딱 하나 방법은 이건데 과연 저걸 찾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찾느냐. 두 번째는 이걸 찾았는데도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주가 백호대사를 만나면 희한하게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이게 이루어지면 금상첨화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주는 오히려 결혼을 안 시키고 41세까지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냥 가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자기 혼자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밀어줘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부모 관계, 어머니 관계, 시어머니 관계, 그 다음에 시아버지 관계, 자녀 문제, 남편 관계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다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지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를 명리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주 한번 풀어봤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